주간 보호센터에 가신 어머니가 돌아올 시간. 아우 바람 춥다. 옷도 또 입을까. 9남매 중 6째 명옥 씨 부부가 어머니를 마중 나왔다. 너무 바람이 세. 잘 몰라요. 너 누구냐 누구냐 자꾸. 또 명옥이 하면 또 알았다. 또 누구냐 명옥이 또 누구냐. 어머니 한 번만 더 들으면 나 막 화낼 거라. 오늘은 딸을 알아보실까?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응, 어머니 천천히 내려와봐. 천천히. 응. 저기 있다 보자. 응, 아니 아니 내려오면. 할머니 나 인기 좋네. 할머니 잘 지낼 수가 거기서. 예. 잘 지내. 아 지팡이 있어. 응, 지팡이 지팡이 편한 거. 이동 차량이 도착하는 오후 5시 반부터 밤 9시까지는 그날 당번이 어머니를 챙긴다. 걷는 게 또 무서. 요양보호사인 명옥 씨는 이번 달 연차 휴가 세 번을 모두 어머니 모시는 당번 일에 맞췄다. 이제는 막 하루하루가 틀리네. 이거 큰일 났죠. 90 넘으면 그 아프다 생각해야 돼. 큰일 났다 하지 마. 요즘 들어 걷는 게 많이 불편해지셨다. 그래도 슬퍼이지. 젊을 때. 어머니 갔다 왔을까? 어? 갔다 왔을까? 건물 2층에서 빵집을 하는 사위가 어머니 군입거리를 챙겨왔다. 그 까가 드려봐 그거. 약간 몰랑몰랑 안 해요? 아저씨 잡사 몰랑몰랑해. 어머니가 드려 어머니가. 응. 잡사요. 예? 잡사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잡사요. 잘 먹겠습니다. 예. 어머니. 경기 엄마 어디? 저기 저기. 어머니 응? 나 집에 갔다. 응. 이따 올게. 어느 집에 갔다? 아 부두에. 부두에 집에 갔다? 응. 예? 여기 누구 있을까? 봐봐. 세실리 엄마. 세실리 아빠. 우리 사라고 치지 마. 안 된다니까. 아, 기분 나빠. 계속 나가 있어도 예. 아무도 없구나. 아무도 없으면 나 어떡할 거야. 어머니 나 있잖아. 너 이제 가볼 거 아니야. 가볼 때니까. 당신은 개미잖아. 어머니 빨리 갔다 올게. 네. 며느리 성순 씨 밤 9시까지는 자유 시간이다. 옛날에는 어머니가 안동권 씨라 점잖다 했던 여섯째 사위 1등 사위인 효선 씨도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지 오래다. 정교모 어디가? 정교모 어머니 부두 민박 하잖아 올케네. 거기 손님 왔다네 보니까 내려가. 부두에? 응. 그냥 그동안 이제 여기 사위랑 딸이랑 나랑 같이 있을 거 어머니. 올케니? 응. 올케네. 손님 받아도 올케니. 응. 빨리 올케네. 응. 어머니 그 며느리만. 정규 아빠는 몇 개? 봐봐 정규 아빠는 몇 개? 정규 아빠네. 이 봐봐 방이 벌써 하나 둘 셋 네 개지. 네 개에다가 또 밑에 13개. 여 옆에 두 개. 손님 받지. 그 다음 부대에 13개. 부대에서 거기 조금 올라간 집에 거기도 또 3개. 저희들이 일부러 농담으로 뭐함시 집에 놀아요. 놀고 어떻게 사니? 그걸 먹고 살 수 있어요. 절대 용서 안 돼. 일 안 하면 먹지도 말고 저걸 하지도 말고 꼭 일해야 돼. 일하면 좋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 명실 왔다. 명실이 와. 어서 올게요. 어,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누구지요? 너 어디 갔다 왔냐? 네? 어, 화리. 학교 갔다 와. 학교에? 응. 나 누구지 맞춰봐. 명실이. 와! 아, 봐봐. 야, 어머니 나를 완전 기억한다. 나는 기억 못해. 응? 나는 기억 못해. 언니 기억 못했어? 어, 왜? 아, 딸도 기억 못하나? 맞아. 어머니 딸이 어머니인데, 네, 기억해야지. 맞아, 맞아. 최동상이 미쳤네. 어, 맞아, 맞아. 야, 근데 어머니 막 예뻐졌네? 냉실 왔으니까. 너무 곱잖아. 너무 곱지? 너무 예뻐. 어. 오빠 한번 할까? 응? 어, 이렇게. 완전 예쁘네. 응? 응. 이제 점점 이뻐간다. 아, 자, 점점 이뻐간다. 나도 점점 이뻐간다.
남자친구도 생기겠네. 성부랑 갔다가 다음 주 목요일날 언니 당번이니까 그때 오실 거. 그때 오고. 응. 어머니 우리 감수다. 감수다. 성부 안녕히 가세요. 잘 가이. 점자는 안동번. 점자는 안동번 성부 감수다. 수고하세요. 예 언니 가세요. 급한 볼 일이 생긴 명옥 씨 부부가 일곱째 명실 씨에게 SOS를 쳤다.